커다란 야생 멧돼지가 한 가정집으로 들어옵니다. 문 밖으로 나온 노인을 발견하곤 그대로 들이받습니다. 갑작스러운 공격에 미처 피하지 못했던 노인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. 최근 중국에선 야생 동물들이 3m로 내려오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난 18일엔 헤이룽장성 한 마을에 백두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. 깜짝 놀란 주민이 대문을 닫고 도망친 덕에 화를 면했습니다. 다만 다른 농가에 있던 주민이 호랑이에게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. 헤이룽장 등 중국 북부 지역에선 최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큰 눈이 내리는 등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. 추운 겨울이 다가오며 먹이가 부족해지자 야생동물들이 민가에 출몰하는 겁니다. 당국은 대응팀을 꾸리는 한편 야생동물 흔적을 발견할 경우 즉시 위험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